작업장에 도착한 아내 선경 씨. 잰 걸음에서 급한 마음이 느껴집니다. 보통 대추 가공품이라고 하면 대추즙과 대추칩 외에는 전무한 것이 현실. 부부는 오히려 이런 현실에서 대추 가공품의 가능성을 봤다는데요. 맛있는 대추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선경 씨. 갈아서 만든 대추 가루예요. 원래는 대추를 이용한 전통주를 만들러 왔지만 와서 보니까 현실은 가공품이 너무 없는 거예요. 대추 맛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대추 차나 건대추를 먹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말고도 좀 맛있게 좀 1년 내내 맛을 느껴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. 대추 가공이 어려운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대추의 높은 당도 때문인데요. 대추를 분말로 만들면 당도가 높아 잘 굳어지고 또 지나치게 달아서 맛을 해치기 때문입니다. 아빠 동현 씨의 전화를 받고 엄마를 지원하러 온 아들 영준 씨. 일찍 결혼한 덕분에 벌써 장성한 아들이 있는 게 이렇게 든든합니다. 엄마! 어떻게 왔어 이 시간에? 아니 나 아까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그때 이미 출발했었어. 오고 있었어. 오늘 왔었네. 나 옷 좀? 옷 좀 갈아입고 지금 엄마 이거 해야 되거든? 그러니까는 빨리 와. 부모님이 바쁠 때면 언제든 달려오는 싹싹하고 착한 아들 영준 씨. 엄마 근데 이거 우리 몇 개나 만들어야 돼? 각 쿠키별로 50개씩. 지금 엄마가 이거 자르고 넣어놨거든? 그거 짜면 엄마가 또 넣어줄게. 얼른 짜봐봐. 알았어. 잘하잖아. 많이 해본 솜씨인데요? 갑자기 주문이 들어와서 어쩔 수가 없었어. 알았어. 다닐만 해? 우리 스마트팜 해가지고 딸기 온실도 있고 딸기 온실 가서 딸기도 우리가 관리해주고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? 학교에서 배우는 게 도움이 내가 스마트팜을 배우고 있고 내가 후에 진짜 스마트팜을 설립을 할 거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대추에 해당이 안 되는 것도 많으니까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상식도 많고 그렇지 도움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